입니다.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전남에서 8일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,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전남에서는 어제 하루 1,18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나주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66명, 목포 146명 등 전남 22개 시군 모두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특히 영암의 모 대학 운동부 11명, 해남의 초등학교 축구부 11명 등 학교 운동부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도 잇따랐습니다.